양산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6개 지자체가 공동 발전을 모색합니다. 3년 만에 찾아온 2022 양산 3양 문화축전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가을을 맞아 양산의 달구는 가을 체육 행사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양산시의회가 제190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양산 팩토리의 팩트지기 이다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우선체육관인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입니다. 아쿠아로빅 수영 강습을 비롯한 프로그램들을 추첨 및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수영은 가능 시간에 맞추어 주중에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산의 핫한 소식들 힘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양산시와 김해시, 부산의 북구, 사산구, 사하구, 강서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나시장이 낙동강 유역에 인접해 있는 지자체가 행정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관광자원화와 문화, 경제,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협약서에는 낙동강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과 낙동강 권역 공동 문제 해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으로 문화는 6개 지자체가 협의 조율을 거쳐 확정한 후 6일 협약과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동강 권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자체 간 협업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산을 대표하는 축제죠. 2022 양산 3양 문화축전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축제는 기존 3일이던 기간을 이틀로 줄여 3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양산 다시 3양에서 통하다라는 주제로 양산천 둔치와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개 폐막식에서는 밤하늘을 LED 조명으로 장식하는 드론쇼와 함께 화려한 불꽃쇼도 펼쳐졌으며 축하 공연에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3년 만에 축제로 이틀간의 예정이었지만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충실한 축전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며 2022 양산 3양문화축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양산에 있는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제과, 진주햄 등 식품제조 가공업체들이 참여한 푸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려 축제 속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을을 맞아 각종 체육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을 뜨겁게 달구며 지역 홍보와 시민화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체육회가 주관한 양산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또 3양 문화축전 기간 중인 지난 1일에는 양산천 씨름장에서 삼장수 씨름대회가 300여 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어 3일까지 삼장수 승마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양산시가 주최하고 양산시 승마협회가 주관한 이번 승마대회는 황산공원 내 특설경기장을 마련해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11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달 8일부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프로볼링대회, 파크골프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들이 잇따라 예정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190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지난 9월 28일 열렸습니다. 의회는 제8대 시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 동안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제3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시정 처리 요구 55건과 건의사항 221건의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양산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이슈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실용과 미의 가구 양산반다지 특별기획전을 취재했습니다. 양산반다지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수빈 리포터입니다. 양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많다고 들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간 쉽지 않네요. 대신 양산에서 발굴된 유물과 보물들이 가득 전시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산 시립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의 뒷이야기를 파헤치는 역사 지킴이이다, 흥미진진하고 특색 있는 전시를 알려드리는 전시 알림이가 되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양산시 북정로 78에 위치한 양산 시립박물관. 양산 시립박물관은 양산 지역 출토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전시와 더불어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에 개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주 특별한 전시는요, 실용과 미의 가구 양산 반다지인데요. 이번 전시는 전통 목가구인 양산 반다지에 대해 살펴보고 양산 반다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마련된 특별 기획전으로 보다 자세한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하기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기획전도 1부에서 3부까지 나뉘어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부부터 살펴보려면 여기 보면 될까요? 예, 1부 생활에 스며들다에서는 반다지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반다지는 앞널이 안으로 여닫을 수 있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의복이나 이불깃, 문서나 책 등 다양하게 보관을 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반다지는 안방이나 사랑방, 대청 등 다양한 곳에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예로부터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네,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반다지가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반다지가 다르잖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자라는 나무 종류가 다르고 생활 양식도 다릅니다. 운송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뛰어난 장인이 그 지역의 반다지를 만들게 되면 그 반다지의 조형성과 미의식이 그대로 전승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그 반다지가 지역의 이름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산 반다지를 다른 지역 반다지들과 구별지을 수 있는 특별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 양산 반다지는 아주 균형 잡힌 비례와 또 입체감이 아주 뛰어난 금속 장석이 특징입니다. 이렇듯 아름답고 또 튼튼한 그런 점으로 인해서 예로부터 영남 최고의 반다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산 반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이제 3부 양산 반다지의 실용과 아름다움에서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3부에서는 우리 양산에서 실제로 이 반다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 살펴보니 세월의 흔적이 묻어서인지 정말 가까이서 볼수록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전시에서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통도사에서 소장 중인 대한광무 5년이라는 명문이 적힌 차일과 그 차일이 보관되어 있던 대형 괴가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양산 반다지의 역사적 학술성부터 다른 지역과의 차별점까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시립박물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집해온 양산 반다지뿐만 아니라 목가구의 조예가 깊은 여러 박물관과 개인 소장자들이 소중히 수집해온 우리나라 반다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양산 반다지 특별 기획전.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 양산 반다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품이 있는 양산 반다지부터 다양한 전통 목가구들을 살펴보니 우리 선조들의 삶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요즘이죠. 일상을 벗어나 색다른 여행 즐기고 싶으실 텐데요. 여기 가장 가깝고도 먼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을 찾아 과거와 마주하고 시간여행을 떠나는 건데요. 이곳 양산 시립박물관에서 특별한 시간여행을 경험해 보신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슈연구소 이수빈 리포터였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9세 미만의 생애 첫 접종자인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시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지원합니다. 접종 대상별 접종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 방법을 확인한 뒤 예약 후 해당 접종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산 속 팩트와 이야기를 전하는 양산 팩토리의 팩트지기 이다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